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찾아보고 그 종목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반도체 장비주 하면 생각나는 종목인 원익 IPS입니다. 이 종목도 그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반도체 업황도 괜찮다고 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원익 IPS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든지 AP 시스템, 다른 반도체 장비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원익 IPS의 상승폭이 유난히 좀 눈에 띄었죠. 반도체 수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하반기에 수주 기대감도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원익 IPS 같은 경우 그 전방에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니까 이들 대기업의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개선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든 위드 코로나 시대든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든 관계없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합니다. 비대면 세상에서도 반도체는 많이 쓰이고요. 대면 세상에서도 반도체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신산업에 대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네, 4차 산업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도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 4차 산업이 안 와서 안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4차 산업 관련된 테마들이 좀 묻혀 있는데 아마 앞으로 4차 산업 관련주의 재반등이 좀 시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4차 산업 관련된 기사 내용도 많이 송출이 될 거고 핵심은 뭐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비메모리 관련된 투자도 많이 진행할 것 같기 때문에 장비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주들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익 IPS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뭐죠? 네, 매물 소화입니다. 매물 소화. 매물 소화가 또 필요한 구간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바닥권에서 좀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도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을 짜시면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네,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CJ E&M인데 이것도 많이 소외가 됐었죠. 다른 엔터주들 막 엄청나게 갈 때, 뭐 SM, 뭐 YG, 뭐 JIP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 쇼박스도 최근에 또 급등도 나왔고, 웬만한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못했던, 심지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갈 때도 가지 못했던 종목, 네, CJ E&M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뭐죠?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는데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하루 만에 35% 급락을 보였어요. 엄청난 대형주가 35%를 하루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이제 이례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넷플릭스 가입자는 항상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미디어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CJ E&M은 굳이 넷플릭스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올라간 것도 없어요. 네,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기 때문에 하단은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커머스라든지 영어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네, 충분히 있습니다. 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어쨌든 한국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야외 미디어라든지 엔터 행사들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CJ E&M은 다수의 채널 파워도 가지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능력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위드 코로나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아마 재미없으실 거죠.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끌고 가시기에 적합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인데
이건 좀 테마적인 움직임이 강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좀 많이 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대한재당입니다. 이번 주에 또 곡물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더 크게 부각이 됐지만 이게 없었어도 어차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 교전 관련된 이슈가 터지니까 아예 더 폭등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선물로 좀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좀 투자하고 미래 투기 세력들이 많아요. 뭔가 곡물 가격을 인상시킬 요인이 있으면 생각보다 더 크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생각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로 묶였던 종목이 단기에 급등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투자 구간은 아니죠. 누가 봐도 투기 구간입니다. 내가 단타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사료나 뭐 곡물 관련된 종목을 지금 들어간다? 이것은 누가 봐도 위험하죠. 물론 들어가서 단기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교전이 끝난 건 아니니까 더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투기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접근을 하신다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하는 게 항상 기본 전략이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보인 것 추세적인 강세로 이어가긴 어렵다. 앞으로도 급등락, 급등락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사명에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업체인지. 윈드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풍력타워 시장의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말인데 자 풍력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핵심은 해상풍력이다. 이 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풍력발전의 핵심은 어쨌든 바람입니다. 근데 육지에서 24시간 바람이 세게 부는 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바다는 24시간 바람이 세게 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제 풍력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풍력이 생각보다 멀리서 보잖아요. 우리는 풍력 발전을. 그럼 멀리서 이제 바람갭이 좀 귀엽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가까이서 보시면요. 엄청 큽니다. 크기만 큰 게 아니고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공간을 또 잡아먹는데 바다는 이런 공간 제약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공간 제약이 있어요. 아무리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또 풍력 발전은 생각보다 어떻다 그랬냐면 시끄럽다 그랬어요. 바다는 어쨌든 사람은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어차피 풍력이라는 태생이 바다에서 잘 돌아가는 태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에 이제 띄우거나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많이 극복을 했고 국내 상장 업체인 CS윈드, 또 동국 SNC나 이런 종목군들이 풍력 타워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타워를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타워 관련주들이 좀 핵심적인 풍력 관련주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풍력 타워 시장 자체가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강화시킬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뚜렷하게 두각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코로나19가 글로벌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외치긴 좀 어렵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죠?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투자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도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되겠죠. 친환경 관련 주에 관심이 좀 뜸해졌었는데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검색을 많이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에요. CS윈드 같은 경우 역시 풍력 관련된 또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인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제가 힘을 줬어요. 아까 제가 시황에서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살짝 드렸잖아요.
자, 이번 주에 검색 상위로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모비스입니다. 완성차 업체 내에서는 분명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정말 부담없이 좀 매수를 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은 분명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아가 선제적으로 바닥권에서 쫙 치고 나가고 기아 주가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세요. 네,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할 정도로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현대차가 가죠. 네, 현대모비스는 네, 더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라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에요. 실적 컨센서스도 좀 부진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기아나 현대차가 계속 올라가는 환경에서 현대모비스만 바닥을 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차를 두고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현대모비스도 분명히 조만간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주의 투자 심리가 확실히 개선되는 상황이니까 현대모비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네, 조금 더 보유하고 좀 반등을 기다리는 좀 인내심을 가지는 네, 그런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검색을 많이 하셨던 탑5 종목 살펴보셨고요. 장중에도 또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교육 관련된 저희 수많은 교육들, 자료들 또 보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중에 저와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QR코드와 문자인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험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교육 자료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저 보시고 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